뜨거운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탈북자 신동혁 씨,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분인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북한 조선중앙TV에서 홍보 동영상을 직접 방영을 해서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오늘 신동혁 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 광고 없군요. 예, 자 그러면 신동혁 씨 전화 연결합니다. 신동혁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해요. 홍보 동영상, 이게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됐나요? 아니면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건가요? 우리민족끼리에서 먼저 올린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우리민족끼리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민족끼리가 제작한 진실과 거짓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맞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신동혁 씨의 아버지 친척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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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영상을 처음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아버지인지는 못 알아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봤을 때 이제, 예, 아버지가 확실한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대권은 굉장히 뭐 충격도 받았었고, 예, 좀 그랬습니다. 예, 신동욱 씨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낳고 자란 유일한 탈북자 이런 얘기 듣고 있고요. 북한 수용소의 실상을 공개를 해서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인데 말이에요. 물론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신동혁 씨의 증언이 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보십니까? 이 동영상에서 실제로 신동혁 씨 아버지는 우리 부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산 적이 없다. 신동혁 씨가 고등학교 졸업 후 탄광에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유엔 인권 결의안이 통과될 때 거의 가장 이제 이 포커스가 정치범 수용소였거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이제 고통을 주고 있다 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북한도 이제 이 인권 결의안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냥 인권 결의안을 차단시키기 위한 가장 그 최후의 방법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내가 정치범 승소 얘기를 했던 이제 조에 대한 그 영상을 이제 아주 가혹하게 이제 만들어갖고 이렇게 유포를 시켰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히려 그게 덕이 됐던 거죠. 성실히 안 되는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이 독재자 하나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북한의 전체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그 현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덕이 됐던 거거든요. 예. 제 입장에서는 무슨 북한이 좀 오히려 제가 더 끔찍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내가 탈출하고 나서 아버지를 살려뒀다는 것에 대해서 더 끔찍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탈출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많이 고통받았을 텐데 차라리 그럴 때 죽는 게 더 낫거든요. 죽는 게 더 편한데 살려뒀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더 정말 심한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많이 당했었을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저는 그 아버님을 살려줬다는 게 더 끔찍하게 생각이 됐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살아줬다는 건 참 다행이지만은 예. 근데요 저기 몇 년에 탈북하셨죠? 몇 년도에? 2005년이요. 2005년이요. 좀 전에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땐 못 알아봤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탈북한 이후에 2005년이면 그 10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 얼굴이 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못 알아보셨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라고는 생각 물론 이제 탈출하기 전날 아버지를 만나뵀었거든요. 예. 아버지를 보고 내가 그 다음 날 이제 탈출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북한 TV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으려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출하고 나서 나 때문에 이제 분명히 뭐 고통당하고 이제 돌아가셨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살아계시려 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를 못 알아보셨, 못 알아봤다 이 말씀이신데. 네. 그 유독 수용소에 계셨죠? 신동혁 씨. 아니요, 개천 14호에. 아, 개천 14호에 계셨군요. 예. 네. 그런데 개천 14호라는 데는 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입니까? 예, 일단은 뭐 그 들어가서 이제 뭐 표창 결혼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애들 태어나고 그러지만은 예, 일단 뭐 못 나오는 거죠. 일단 뭐 정치범 원래 정확한 표현에서 쓰는 표현은 정치범 관리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일단 정치범 관리소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곳은 이제 들어가면은 뭐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죽어서도 못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죄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버님이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잘못을 그러니까 그 바른 말을 하신 모양이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이제 젊었을 때 뭐 나이 많지 않을 때 어릴 때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무튼 모르실 거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개천 14호 수용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동엽 씨를 낳은 건가요? 예예. 제가 활동하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근데 사실 그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영상을 만든 아이들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2007년에 와서 처음 이제 회사 밖으로 나올 때 다 그대로 표현했던 것들이거든요. 제 원래 이름이랑 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랑 모든 걸 다 그대로 했었는데 이제 그걸 약간 이제 바꿨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 정치범 수용소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예, 만들었던 거죠. 예,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신동엽 씨처럼 탈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 일단은 제가 살 동안은 이제 탈출했다가 잡혀 들어와서 공개 증명하는 사람은 봤거든요. 아. 네, 잡혀 들어왔어요. 뭐, 일단 탈출한 거, 뭐, 5일 때랑 그렇고, 이제 살면서 보면은 1년에 5일 꼭 공개 증명하는데, 그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뭐 도망쳐가지고, 잡혀 들어와서 이제 공개 증명하는 사람들, 예, 네, 뭐 많이 봤지는 않았었는데, 자태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자태 들어오더라고요. 신동혁 씨는 그래도 안 잡히셨네요. 어떻게 다행스럽게. 뭐, 운이 좋았다고 봐주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탈출을 못하는 거지. 그 안에 살면서 뭐 전기 초점망도 있고 뭐 넘어가다 잡히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잡히면 또 뭐 고통스럽게 검문당한다는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탈출 자체를 생각 못하고 살고 있고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예. 제 지금 경험상으로는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고 하게 되면은 예,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뭐 탈출하면서 충격부터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마다 죽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예,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 탈출하기 전날 아버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버님한테는 탈출하겠다는 결심을 얘기하셨나요 그날? 전혀 몰랐었죠. 전혀. 아버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군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죠. 아, 그 혹시 수용소에서요 남한 네. 실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셨어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무슨 신문, 라디오, TV 이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전혀 그런 거. 그러면 탈출하실 때 남한으로 오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탈출해서 그냥 예, 뭐 운 좋게 이제 동양을 북쪽으로 잡아갔고 이제 그 올라가다 보니까 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예, 전혀 뭐 남한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없었었죠. 그러면은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충격이 다른 탈북자보다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아, 충격보다는요, 예, 뭐라, 일단 그 안에서 살 때는 이제 관리소에서 살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그 PTSD인가 무슨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런 예. 때문에 이제 병원에 한 몇 개월 동안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한 3개월 동안. 아. 그래서 사실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 수용소에서 지금 어머니 형이 돌아가셨죠? 네. 그거를 왜 돌아가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형이 집에 놀러 왔을 때에 집에 놀러 온 게 아니고 집에 시간 받고 이제 뭐
일을 잘해서 왔는지 아니면 볼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에 왔었거든요. 아들 예. 엄마랑 둘이서 얘기하면서 이제 몰래 밥을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번 내 생각대로 죄를 만들어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엄마 혹시 나 도망치려고 그런다 이렇게 신고를 해갖고 이제 그렇게 죄형 당하게 결국은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죽은 거죠. 아, 그 수용소에서 근데 결혼 이렇게 하고서 신동엽 씨처럼 낳고 자라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수용소 내에서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자식을 낳고 이런 경우가 많나요? 아, 많지는 않은데 꽤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아, 그 죄수들한테 그 오토한 그 사명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명감이 패션 결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이제 일 잘하는, 정말 내 법을, 내가 지은 죄를 이 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 증표가 바로 패션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일을 열심히 잘해서 이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패션 결혼을 받았다 하게 되면은, 아, 얘는 뭐 자기가 지은 죄를 열심히 씻겨서 노력했다고 하는 우리 죄수들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게,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게 받으려면은. 그래서 아. 우리 희망이나 목표가 이제 이 패션 결혼 받는 거거든요. 예. 전이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영광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원래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있어왔기 때문에 꽤 되죠.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하지만 아버님께서 그렇게 방송을 제가 볼 때는 억지로 한 건데 그죠? 이 네. 위협 속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계속 하실 거죠? 아, 저도 아버지가 공개되고 나서는 굉장히 큰 3일 동안 그냥 혼났었거든요. 잠을 못 자고. 이제부터 예. 제가 한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의 고통받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아, 제가 이제 아버지를 직접 만나 뵈려고요. 그래서 예. 이제 아버지가 살아, 얼마 사실지도 못하고, 예. 나이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에,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으로서 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서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북한 정권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예. 그래서 아버지를 직접 만나겠고, 또, 당신들이 이렇게 사회주의, 뭐, 이민은 아군이라고 그러고, 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산다고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내가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를 직접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삼국에서 만나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내가 살았던 수용소는 내가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중립적인 아주 중립적인 그 사찰단을 만들어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만들어갖고 직접 그 내가 살았던 식소청소로 직접 들어간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예. 북한이 이제 자기네가 그런 거 없고 사람들이 예. 정말 저렇게 산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탈북자 신동혁 씨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한일 여자 프로골프 대항전에서 우리 드림팀을 끊은 우리나라요. 압승을 했네요. 진짜 전력적으로 우위라고 그러시더니 진짜 압승을 했어요. 예. 네. 뭐 평균 세계 랭킹만 내도 우리가 22 정도, 일본이 90이다. 뭐 게임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면서 일본을 제압을 했습니다. 첫날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포볼 플레이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4승 1무 1패를 얻었고요. 어제는 12명의 선수가 1대1로 맞붙어서 스트로크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7승 2무 3패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합계로 따지면 승점을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패하면 0점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점수가 27점 대 11점으로 아주 여유 있게 일본을 제쳤습니다. MVP는 김효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첫날 포볼 플레이에서도 우선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어제 1대1 쪽 플레이에서도 역시 역전승을 거두면서 2승을 챙기면서요. 대회 최우 선수에 이제 뽑혔고요.
그 밖에 뭐 이범희 선수라든지 백규정 선수, 신지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모두 다 2선 선수를 거뒀고 박인미 선수가 조금 부족했어요. 박인미 선수가 1무 1패를 그쳤습니다. 다음 주에 뭐 신혼여행도 가고 시즌도 끝난 지 오래되고 하니까 컨디션 조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뭐 하나로 잘 뭉쳐서 뭐 잘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유있게 일본을 제쳤습니다. 상대전적으로 하면 7승 2무 3패 역시 우리가 상대전적에서 앞섰고요. 최근 한일전에서 3연승을 거둬가면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여자 골프가 확실히 앞서 있다는 것을 계속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빙속의 여제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상화 선수요. 출발할 때 조금 규정도 못 잡았다고 그러는데 대단해요. 월드컵 500m 레이스에서 금메달 또다시 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 레이스는 일본, 2차 레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열렸고요. 지금 3차 레이스가 독일에서 오늘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500m 여자 레이스는 두 번 레이스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2차 레이스가 있었고 이상화 37초 96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는 37초대에 들어간 선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37초대에 진입을 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1차 레이스는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도 역시 37초 87이라는 좋은 기록으로 역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500m 레이스에서 27차례 레이스 연속으로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행진은 지난번에 서울에서 열린 2차대 1차 레이스에서 준우승에 머물면서 금메달 행진은 10차례에서 멈췄지만 다시 금메달 행진을 3차례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아이스팟으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2만여 곳이 오늘부터 휴가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다행히 실제 집단 행동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죠. 현 수준의 보육료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얘기 서울가정어린이집연합 강명숙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10% 보육료를 10% 인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현 수준 가지고는 적자 상태인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보육료를 동결하고 또 2015년 또다시 현실을 외면하고 5년 만에 3% 인상으로 영아 보육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보육료라는 것은 네, 교사들의 인건비, 또 우리 아이들의 교재 교구비, 또 급식 및 간식비, 또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되는 총 운영비예요. 예. 최근 4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오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평균 3%, 최저 임금이 평균 6.4%. 4대 보험 인상에 퇴직금 인상 모든 것이 인상이 되었어요. 예. 영유아 보육료만 5년 만에 0.2% 인상으로 교사 인건비와 퇴직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교재 교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또 양질의 교육 또 돌봄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급식비 부족으로 또 급식 및 간식비를 준비하는데 고통이 따를 겁니다. 교사들은 또 계속되는 저임금으로 이직이 많아질 것이고 또 영아와의 안정적 애착 형성이 저해받을 수도 있어요. 예.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정말로 원장님들은 자비를 털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비정상적인 운영을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부터 휴가 투쟁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도가 많았는데 철회가 됐나요? 확실합니까? 확실한 철회라기는 그렇고요. 지금 8일부터 10일까지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일단 준법투쟁을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예. 근데 영아 보육교사 집단 휴가는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 최소한 진행은 됩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 2천여 곳의 가정 어린이집이 사흘간 모두 문을 열고 또 원장과 최소 인력 또 대체 교사까지 대기해서 운영은 차질 없도록 하겠지만 일부 교사들은 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또 예정대로 휴가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랜 B가 준법 투쟁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어린이집들의 요구를 받아주기 어렵다 이런데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플랜 B도 안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교사들은 인건비를 이제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직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금의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직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고 아이가 열흘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또 지원금이 줄어들고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월급은 또 고용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아동별 지원으로 아이가 한 명이 퇴소하면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한 명이 퇴소를 하게 되면 이제 최소 75만 5천 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사 인건비 주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향후 정부는 반이 형성되어 있으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단별 인건비 지원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아 전문 보육기관으로 자부하고 저출산에 대한은 저희 가정 어린이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0, 2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반별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대한민국 영화보고 미래라는 거를 잊지 말고 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가정 어린이집 연합 강명숙 회장이었습니다. 윙가드 뿐이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 집 행복 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567310 스마트 시큐리 윈도우 윙가드 신들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사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7630님 공개방송 무지 가고파요. 야, 당연히 그럼 오셔야죠. 4099님 이색 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공개방송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선 연말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한해 뉴스 정리하고 공연도 보고 그리고 제가 원래 방송을 딱딱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샵 0945로 저희 송년특집 공개방송 참여를 희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6828님, 28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신유리 출발 새 아침이 제일 재밌어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방송사의 방송보다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더 재미있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죠. 바로 베스트 워스트 순서인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사골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집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친구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는 감사합니다. 두 분 이거 하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달래느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녹음을 하셔가 다음번을 해주세요. 계속 쓰시든지. 예. 자, 오늘도 두 분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황태순, 박상병 두 분이신데요. 자, 저기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워스트부터 하시겠어요? 베스트부터 하시겠어요? 워스트? 저는 워스트가 낫죠? 아니, 저는 베스트 먼저 할래요. 베스트? 베스트 박사님은요? 아, 베스트가 좋죠. 베스트? 그럼 베스트 먼저 하시죠. 베스트 할 말은 07과3이니까 예. 베스트 3, 워스트 7. 워스트 중에 할 말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간짜리 치고 자, 오늘, 이번 주에 황태순 평론가 그럼 베스트 누굽니까? 예, 이순우 우리은행 은행장입니다. 이순우 우리은행 은행장. 예. 왜요? 왜요? 보니까 저도 사실 보면 지난 한 주 굉장히 어지럽지 않았어요? 어지러운 가운데 어떤 분을 다시 뽑을까 쭉 어제 신문을 갖다 일주일치 훑어보니까 아침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나온 이야기하고 어제 정했을 때하고 보니까 딱 연결이 돼요.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사실은 우리은행 그 현재 은행장인데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뭐 일도 잘했고 했는데 갑자기 몸 분위기가 확 뒤바뀌면서 이번에 연임 재임에 저 도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서금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뭐 요새 신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네, 서강대학교 금융인 모임이 서금회입니다. 예. 거기 서금회 회원인 부행장이 갑자기 얼마 전까지 흔한 얘기로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부행장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흔한 얘기로 외압하는 외압을 받아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괜찮아요. 이 말씀, 그대로 코트입니다. 연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조직, 즉 우리은행이 끝장났을 것이다.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나. 그리고 네. 결국 이광구 현 부행장이 서금회 출신이에요. 결국 내정돼서 1순위로 해서 바로 그 금요일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는 예전에 관치였는데 이제는 관치를 넘어서 정치, 청치다. 청와대에서 내리는 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네. 보면 자기의 어떤 고집을 갖다 꺾은 왜냐하니까 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지분이 57%예요. 네. 그러니까 버틴다 하더라도 사실은 막판에서 또 정부가 뒤집었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자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뭐 꿈을 꺾었다고나 할까요? 네. 그 이순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이순우 은행장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면 지금 이광구 이번에 우리은행장 내정자를 비롯한 서금회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 출신 금융인들이 지나치게 약진하면서 이런 금융가에서 보면 이게 너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거론하기 위해서 이순우 우리은행장을 갖다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정상이 비정상화는 금융 쪽에서도 계속되고 있군요. 그렇게 이명박 정부 때의 낙하산 금융, 후진 금융을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 직권 2년 차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금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박 박사님이 네? 자, 그 뽑으신 베스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박 박사님이 뽑은 베스트 누굽니까? 두 사람입니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조용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사안을 궁금해하고 있으니 진실을 말하겠다. 나는 박근혜 정부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진실을 알렸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배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기강 있는 또는 청렴 결백한
또는 강직이 있는 그런 관료의 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 공무원이면 괜찮다. 베스트. 근데 그 아직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와 어떤 그 강단 있는 관료의 모습입니다. 보통 저 앞서 이순호 행정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죠. 우리 금융인들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금융 안에서 들어가 보세요. 아시아에서 중간치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막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 물러나더라도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혁신이거든요. 예. 조직을 위해서 나는 조용히, 물론 뭐 또 얌전하신 분이니까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스스로 물러나더라도 깨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금융이 선진금융이 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조직을 위해서 내가 조용히 물러날게요. 그건 조금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호 은행장이 얘기했잖아요. 아,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세요.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세요. 설명하셔야죠. 뭐 아니, 말을 안 하면 모르죠. 설명을 하다 안 해도 이미 다 알려져. 아니, 모르니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서금에. 서금에 대학교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영대 출신이 어떻게 역진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물론나지만은 대한민국의 금융을 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은행장한테 너무 더 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은행장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원들이 또 원래 그런 부분에 조심하잖아요. 정치가 됐으면. 그리고 아까 그 유진영 장관, 전 장관 네. 말씀하셨는데 유진영 전 장관은 이번에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아, 이렇게 들어보세요. 근데 네. 왜 갑자기 이번에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했을까요? 그건 참여정부 시절에 양정철 비서관. 양정철 비서관은 전 비서관 아직도 아니라고 그래요. 예. 아직도 아니라고 그래요. 예, 예. 아직도 진실 게임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유명 배째들일까 아닙니까? 그때도 보면 청와대에서 외압 가하고 했을 때 보면 유진영 차관이죠 당시. 버티니까 양정철 비서관이 전화 걸어서 배째들일까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정철 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얘기하고 있고 유진영 장관은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계를 사서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유진영 장관도 보면은 유진영 장관 양심선언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에 김지원 의원이 보니까 유진영 전 장관을 무시하게 까던데 그건 옳지 않다고. 그쪽에서는 모르겠죠. 그쪽에서는 배신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언론에서 한겨레신문에 놨고 그러니까 기사들이 막 묻고 사실관계 확인했을 때 그러면 유진영 전 장관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유진영 장관이 앞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무슨 뭐 양심을 선언해서 뭐 또는 뭐 그 그건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니까. 예, 예. 전직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 엄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언론에 덮어 놓으니까 그나마 간접적으로 진실의 일단을 밝히면서 하는 언행을 보면은 참으로 강직한 선비구나. 지난번 양정철하고 노무현 정부 때 물러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예. 소강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소강호. 강호의 패권 싸움에 그저 웃고 말지요. 그 참 정치나 관료를 하려면 사자성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게 참 그 사자성을 알아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해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자 고사성 안에 많은 네. 역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재밌습니다. 소강호 모르세요? 우리 보면 중국 무협주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소강호 아니에요? 제가 무협주를 잘 안 읽어서 세상이 더 영화에도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예, 세상이 혹하고 더러울 때 그저 부산은 진정한 부산은 허허 웃으면서 흰 비누스 하나 날리면서 표표히 보는 강을 떠난다. 알겠습니다. 표표이란 말은 무협죄에 많이 받쳐 드십니다. 진짜 있잖아요. 오늘 야단 맞네 또. 자, 9988님. 베스트 워스트. 이 시간에는 손님 안 태우고 차 세워서 듣고 있네요. 긴장까지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4228님. 베스트의 경우 소전의 김학균을 전달합시다. 아유, 참. 아, 이거 뽑히는 걸로 감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258님. 교수님 진행이 한결 안정감이 있어요. 워스트 베스트 가장 좋아하는 코너예요. 고맙습니다. 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네. 8192님, 워스트 베스트, 워스트 국회 상임위에서 쪽지가 낸 문광부 국장 안 뽑히면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자, 장을 짓으실지 안 짓을지 지금 이 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연님 오늘의 워스트. 우승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입니다. 야, 진짜 반쪽의 장을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자, 박 박사님 금주의 워스트. 한 분도 상의 안 했습니다. 예. 황 교수님 이거 상의 안 합니다. 예.
저도 우상일 문체부 최국장을 뽑았습니다. 예. 자, 이제. 애청자분하고 딱 3위 일체. 예. 손이 멀쩡해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큰일 뻔 했네. 이야. 아니, 진짜. 아니, 제가 아까 그분 손에 장을 진다. 그분 손에 장을 지실까봐 딴 거 준비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죠. 박박사님도 아니시죠. 아니, 저는 이제. 아, 그럼요. 아, 근데 지금.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박박사하고 저하고 아마 우상일 국장을 하다 뽑은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유가. 예. 가만히 있죠, 제가? 예. 가만히 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말문이 막혀서.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문체부의 최국장을 했는가? 국회에 가서 쪽지를 전달할 때, 그저 이 문체부에서 특혜, 정윤회에서 딸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라든지, 비선의 인사, 이거 따질 때, 문체부에서 입이 여기까지 할 말이 없을 텐데, 거기서 쪽지를 차라리 전달하면서 여야 싸움으로 몰 거야. 이런 쪽지가, 이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안이 본부입니다. 아니, 근데, 아니,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이런 사람을 참모라고 두면서 쪽지를 전달받고 있는 차관은 뭐며, 그 차관을 차원으로 모시고 있는 장관은 뭐며,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성과해가지고 대통령이 두 명을 콕 찍어야 나쁜 사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박상민 박사님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얘기 했어요. 왜요? 그런 차관을 모시고 있는 장관이라 그랬어요. 맞는데 얘 지금 벌써 이미 조직의 60%를 갖다 김종 차관이 장악했다. 어제 그저께가 오늘 모시면 보니까 거의 쿠데타 수준이다. 뭐 그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종덕 장관은 사실은 지금 전후사정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김종 차관이 그야말로 이제만 청와대 비서관과 한몸이 되어서 한몸이라 표현 썼잖아요. 유진용 전 장관은. 뭐, 전형이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마침 보니까 이번에 김종 차관,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이번에 쪽지를 전한 우상일 국장 공이다 보면 대학 동문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일 국장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꼭 찍어서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들 해요. 예. 라고 꼭 찍어서 그 경질을 요구했던 노태강 체육국장이 잘리고 그 후임으로 온 사람입니다. 잘린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은 딴 데로 가야죠. 경질이라 그러는데 예, 근데 예. 우리 조금 보라도 좀 뭐랄까 이 분위기를 갖다 위해서 잘렸다는 표현을 써 자기도 몰랐어요. 잘린 거죠. 예. 아, 와닿습니다. 그 얘기. 와닿죠. 잘린다는 얘기 와닿습니다. 잘린 건 잘린 거죠. 아, 전보. 이름 재미없잖아요. 전보. 꼼꼼하게 따지면 인사 전보죠. 아, 계속 해야단 맞네 이거. 아, 근데요. 네. 진짜 그 쪽지는 저도 되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른 것도 아니 그 아무리 우리가 국회를 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다 뽑히신 분들 아니에요. 국민들 손에 의해서. 예? 공무원은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다른 거 다 빼겠습니다. 수준이 어떻게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중립을 해서 싸우라 그랬나? 정치적 중립입니다. 중립이 아니라 정치에 개입을 하는 발언은 이거는 그 파면 상황이 파면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 장관도 야당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 거냐 문체하라 얘기하니까 문체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김종덕 장관님 어떻게 문체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칫하면 워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은 말 그대로 국회를 모독하고 우리 정치를 하위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국민의 수준까지도 폄하시킨 장관입니다. 파면감입니다. 이런 이제 관료들의 공작 정치라 그러죠. 예전 같으면은. 여야 싸움 붙이는 바로 공작 정치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거 아니고, 뭐, 앞서 우리 박박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기에 보면 행정부의 국장이 보면은 차관, 실세 차관을 통해서 싸움 붙여라. 마침 차관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 정부 때도 차관이 장관보다 센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재민 차관, 예. 박영준 차관, 장관보다 셌던. 예. 그런 차관이죠. 그 당시 국방부 차관도 장관보다 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와 같이 차관이 이른바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실세하고 줄이 맞바르다 할 때는 장관의 차관은 쩔쩔 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니, 근데 지금 김종 차관은 이재만 비서관하고 태어나서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딱 한 번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상하게 태어나서. 최근에 신문 보면요. 오늘도 보니까 뭐 서금의 회장이란 분, 그 어느 다른 은행, 뭐 은행장이 뜨다마는 뭐 수출입은행이든가요? 네. 그분 인터뷰가 가관이에요. 나는 이재만 뭐 알려지기는 네. 이재만 비서관을 통해서 예전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알았다. 그리고 뭐 캠프에도 좀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이재만의 사람하고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은 보면 다 보면 그 순간 신문에만 나면 갑자기 기억 상실증이 되죠? 아니 보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도 못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은행에서 은행장을 하시는 분이 청와대에서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온 뉴스에서 이제만 얘기하는데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이분 한국 사람 아닙니까? 아니 신규래 아침 방송도 안 들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상관이 없다라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상관이 없는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납득이 되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잡아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찬 회동 1시간 50분 동안 60명의 네, 의원들하고 네. 오찬하시면서도 보면 그 뭐 이런 얘기죠. 나는 절대 흔들지 않을 것이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지난해 3월이 생각났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다음 인사파동 났을 때 첫 번째 대국민담화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절대라는 표현을 잘 쓰시는데 그러면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15년 동안 그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은 15년 동안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16년인데? 예. 제가 딱 기절했어요. 현재 무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께서는 무리가 아니라 일부 신문이 무리를 만든 지라시 이런 때 만든다. 그 확인도 안 하고 대통령 문제고 저는 뒤를 흔드는 얘기죠. 어제 이 사람들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강하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혹시나 경찰 수사에서 이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 드러날 경우에 아 그거는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국정농단 아니잖아요. 정상적 업무 수행이잖아요. 일찌감치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개선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는 뻔하겠죠. 설사 문고리 3인방이 타소 인사 문제 개입한 흔 정황은 있다. 그래, 그건 뭡니까?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신분을 한 거라고. 그건 무슨 말 할 거예요? 무죄. 끝. 그 수준을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뭘 보세요? 세계일보 그 기사 찾고. 아니, 있는데. 세계일보 기사 찾을 것도 없는 네. 게, 우리 법률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봐도 그렇죠. 지금 보면 대통령 문서 유출 부분에서 화를 잔뜩 내고 계시고, 국기 문란 행위다 말씀하시면서, 어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근데, 좋아요. 100번을 양보해서 뭐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정윤회 씨랑 뭐 문고리 3인방과 13시간 모여서 밥 먹은 거 그거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수군수군했고 뭐 밥을 갖다 무슨 짜장면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국정농단을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뭐 이정현이나 가서 내쳐라 김기춘을 내쳐라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이제 김덕중 국세청장도 잘라라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다. 그럼 그런 것이 실제로 액션에 옮겨졌느냐. 이런 문제는 유진용 국무위원, 유진용 전 장관이 대통령이 어느 날 불러갖고 딱 찍어서 두 명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체육 관계자들 입장에서 그런 지방에서 일하는 그런 사건은 원래 과장이 담당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체육 정책까지 그래서 중간 육급이 예, 담당하는 맞아요. 거지. 그럼요. 혹시나 저는 그 생각이 이제 앞으로 국정조사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특검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할 때. 그럼 누가 대통령한테 두 사람을 전 국정과장을 잘라라고 얘기를 했냐 나쁜 사람이 말했느냐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청와대 상무관이 누구였다? 말로 하면 국정농단 했다고 당장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끝날 수 있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네. 지난 12월 1일 대수비에 네. 의해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 어느 검사도 3인방 털 끝도 못 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 10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네. 검찰한테 혹시나 예. 흔들릴 수 있는 검찰에게 확실하게 선을 끊습니다. 여기까지 수사를 하시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베스트 워스트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의 세대를 공급해온 후방건설이 수원 홈에실이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신분당선 연장 예정. 지금 수원 홈에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후방벨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후방건설. 예, 여러분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200님 교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공개방송 초대해주세요. 6027님 와이프랑 꼭 가고 싶어요. 6647님 신랑하고 꼭 한번 공개방송 가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180-5988-7630-4099 등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안내 전화 혹은 문자로 이 당첨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 출발세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